수학. 아, 그냥 복수전공 하시고. 대부분 다 복수전공도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 학교 다니시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취업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가장 아쉬운 학교 생활에 있어가지고 가장 아쉬운 점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노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게 되면은 그쉴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예. 저희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학예 휴가 5일 주는데, 주말 이틀씩 붙여봤자 최대 쉴수 있는 기간이 9일이거든요, 9일. 9일 이상은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휴가도 못 가는 회사들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그 학교 생활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안 하면 한이 되는 거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남극 갔을 때한 세계 25개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큐라사오 이런 데서 온 사람도 있었는데 큐라사오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네덜란드령 안틀리스 제도라고 거기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있는 섬나라라는데 어쨌든 막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냐라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못하는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국의 직장인들은 휴가가 5일이다. 언빌리버블이래요, 언빌리버블.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의 고3은 12시까지 공부한다. 미친 거 아니냐. 그두 가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회가 아시겠지만, 너무 치열하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눈길로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시간이 가장 여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직장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직장 생활 하면은 뭐 아침에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저녁에는 운동을 하고 해서 열심히 내 자기 개발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거는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십시오. 시간 많을 때. 예.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 생각은요. 처음에 입사해서 한 1, 2년은 너무 자기 개발에 이렇게 목안 매시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내가 처음으로 뛰어든 세상이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뛰어든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게 가장 1순위지. 내 몸에 그 식스팩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 한마디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회사를 이해하는데 전력 투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회사를 이해되고 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동아리 생활하는데 후배가 들어왔는데 야, 밥 먹으러 가자.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휙 가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입사하시게 되면 한 1, 2년 정도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뭐 되도록이면 술자리 같은 데 많이 따라가시고요. 뭐 친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친해지고 나면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계발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갖고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